네 번째, 심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. 진아, 오늘은 식분증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식분증의 원인 첫 번째, 부족한 식사량 때문인데요.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고프면은 맛있는 거를 찾게 되는데, 강아지들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게 되는데, 강아지 시야에 들어오는 거는 자기가 싼 대변밖에 없어요. 그래서 먹게 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해결 방법으로는 충분한 사료급여와 간식을 주게 된다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배변 실수에 대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. 보통은 배변 실수를 했을 때 보호자님들이 야단을 치거나 혼내키시는데,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싼 대변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배변을 실수했을 때 혼내키지 말고 바로 치우셔야 됩니다. 혼내지 않고 바로 치웠을 경우에 배변을 먹는 습관이 덜 될 확률이 높습니다. 다음으로는 세 번째, 응가를 먹는 장면을 봤을 때 과한 리액션을 보였을 때. 이렇게 응가를 먹는 장면을 보고 안 돼! 하지마! 이리로 가져와! 이런 과한 리액션을 보여준다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먹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해결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응가 먹는 것을 보셨다면 침착하시고 간식이나 사료로 시선을 빼앗은 뒤 바로 응가를 치워주세요. 네 번째, 심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. 보통 강아지들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,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심심하게 되면은 자기가 본 대변을 가지고 놀다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해결 방법은 집에서 같이 퍼그놀이나 충분한 산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고지방, 고단백질의 사료를 먹었을 때. 지금은 다른 사료를 먹고 있지만, 찐아도 어릴 때 고지방, 고단백의 사료를 먹었는데, 그게 맛있는 냄새와 맛이 났는지 너무 지겹도록 싸자마자 먹고 그러더라고요. 해결 방법은 식분증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니까 식분증 전용 사료가 있더라고요. 식분증 사료로 바꾼 뒤에 80% 개선이 되었고요. 현재는 식분증 사료를 먹지 않아도 응가를 먹지 않습니다.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, 다른 방법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찐빠.